안녕하세요, 워커 여러분. 소울 워커 퀴즈쇼 진행을 맡게 된 어윈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을 맡게 된 하루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 옆에 요즘 제일 핫한 분이죠, 이나비씨가 진행요원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나비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진행요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나비입니다. 익숙지 않은 임무지만 지시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이쁜 얼굴이 아까우니까 활짝 웃어주면. 어윈씨, 지금은 진행자시니까 적극적인 대화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질투하는 거야? 하루도 충분히 귀여우니까 조금 더 온화하게 미소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어윈씨? 알았어 알았어, 가끔 지나치게 리더답다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소울워커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옆에 함께해주신 나비씨까지 소울워커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던 것도 모두 워커님들 덕분이랍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볼까요? 출연자분들께서는 카메라에 비치면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가워요, 릴리 블루 메르앤이랍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형태가 어떻든 싸움이 있다는 얘기에 왔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절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릴리씨는 정말 한결같네요. 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밤새 퀴즈쇼 우승을 위해 공부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스 유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어떤 각으로 나오셨나요? 우승 상품인 스텔라 1일 자유 이용권을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어윈씨, 또 이상한 걸로 꼬드겼군요. 스텔라도 오케이 했고 괜찮잖아. 자,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안녕, 스텔라야. 우리 스텔라 너무 귀엽죠?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 모두 함께 잔뜩 놀 수 있다고 해서 나왔어. 다들 재밌게 놀자. 우승 상품으로 과자 바구니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하고. 응, 우승하면 모두 함께 먹을 거야. 자, 그럼 다음은 참가자는 치! 나와주세요. 츄르랑 고양이 사료를 잔뜩 준다고 해서 나왔어. 응? 하지만 치! 소울정크잖아. 어윈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치였습니다. 난 고양이야.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진스위팍스. 뜨거운 열정과 초심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다른 알바보다 페이가 더 좋은... 그게 아니라 모두의 친목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우선 제 포부를 말씀드리자면... 넘어갈까? 자,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승을 목표로... 에프넬이야, 상금이 있다길래 왔어. 상금에 붙은 0의 개수만큼 열심히 할게. 뭘 이런 데까지 코드네임을 써? 본명 쓰자고, 본명. 무슨 헛소리야, 내 본명이 에프넬이라고. 에헤이, 왜 이러실까 말... 네, 이렇게 총 6명의 출연자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출연진이 굉장한 것 같네요. 저 아직 말 다 못했는데 인터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퀴즈를 진행해볼까요? 두 번째 퀴즈까지는 이번에 합류한 나비씨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보는 의미로 준비했답니다. V. 자, 첫 번째 퀴즈! 소울워커 세계에 이제 막 합류한 분이죠? 이나비씨의 코드네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텔라... 아니, 저기 그... 정답 아시면 테이블의 버저를 누르신 다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룰은 다들 아시죠? 혹시 버저가 고장났을까요? 그래도 그 정도는 다들 알아주실 거라 믿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임대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지 않은 비밀부대입니다. 그렇긴 한데, 나비씨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나비씨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방금 그 말이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만. 조용히 하세요.
짜잔! 나 강림! 다들 날 기다렸나?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내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어인 씨! 마침 잘 오셨어요. 사실 첫 번째 문제가 나비 씨 코드네임을 맞추는 거였는데... 뭐야, 그딴 걸 너무 기다린다고...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충심의 로열라이플이었습니다.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퀴즈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셔서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그럼요! 분명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했는지 순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 씨, 변명할 때가 아니죠. 얌전히 패배를 인정하세요. 그러는 릴리도 몰랐던 거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핸디캡을 드렸을 뿐이랍니다. 아, 이제부터 잊지 않으면 되잖아. 나비 언니도 기분 풀어. 야, 니들이 그럴수록 쟤만 더 비참해지는 건 알아?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작년 12월 23일에 합류한 아홉 번째 소울워커. 말이 아니라고! 지, 문제를 좀 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버저를 누른 다음에 정답 얘기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마리가 누구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아홉 번째 소울워커, 이나비의 소울 웨폰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나비 씨는 멋진 군인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네, 스텔라, 정답은요? 스나이? 정답! 스파이더 라이스! 예? 스파이더 라이스요? 그거 아니라 스파게티인가봐! 스파게티 라이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네요. 아무튼 틀렸습니다. 스파게티 라이스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네, 진씨! 정답은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총이죠! 총은 총인데 정확히 어떤 총일까요? 비싼 철로 만든 총일 겁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철은 현재 보물상에 1kg당 5,600점에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은 핸더슨 시티에 가면은 나비씨? 보는 사람이 더 창피하네. 삐! 네! 어인씨! 정답은? 아니고 어인씨가 왜 문제를 맞춰요? 이나비의 소울 웨폰은 그 폭발적인 아름다움이 시각적 요소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폭발하는 것은 너의 인간적 가치 아닐까? 네! 어인씨! 틀리셨고요. 진짜 제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장난 그만하세요. 뭐야? 질투하는 거야? 걱정 마. 나의 다음 주인공은 우리 귀여운 하루 에스티아입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총이지만 상세한 분류가 필요해요. 네, 릴리 씨. 정답은요? 스나이퍼 라이플. 네, 정답입니다. 릴리 씨, 역시 밤새 공부하신 보람이 있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문 내지 마시죠. 그리고 새로운 동료의 소울 웨폰 정도는 알아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들 한심하군요. 역시 릴리 씨는 멋지네요. 나비 씨의 소울 웨폰은 스나이퍼 라이플, 코드네임은 충심의 로열 라이플이라는 거. 우리 모두 꼭 기억해두도록 할까요? 큰일이다. 일일 무료 부활 3회를 다 쏘버렸어. 어민 씨, 다음 코너 진행해 주셔야죠. 벌써 때가 됐군요. 자, 어윈이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온라인상의 밈을 소울워커분들과 직접 인터뷰해보는 밈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밈터뷰의 주제는 바로 소울워커들은 자신의 별명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타구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사실 싫지는 않달까? 나름 귀여운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개구리보단 이쁘지 않나요? 생각보다는 긍정적이네. 다 받아들였어요. 릴리 씨는 별명이라기보단 여러 밈이 있는데 그중 일러 사기에 대해 추궁하는 게 제맛이지. 아무래도 우리 어윈 씨에겐 추가로 부활석이 필요할 것 같군요. 자, 릴렉스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말해볼래? 인간은 성장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머릿속에 박아두시길 바라죠.
이상. 진하면 진따나 히든캐지. 멋진, 일망타진 같은 훌륭한 별명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필요 없고 다음. 아 그리고 저 이제 히든캐 아닌데 이리스는 지민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렸지? 이제 뭐 태명이나 또 하나의 이름 같은 느낌이지. 이리스 같은 멋은 없지만 귀여운 이름이라고 생각해. 아 그리고 생일 케이크 챙겨줘서 다들 고마워. 갑자기 뭐야? 그냥 인터뷰하는 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생일이면 케이크 먹었어? 응, 잔뜩 먹었지? 기사해, 스텔라도 주지. 아, 그건 미안. 대신 스텔라 생일 때 따로 챙겨줄게. 스텔라는 사실 이름보단 백라라는 별명이 더 유명하지? 응, 별명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엄청 강아지 같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우절 때 공개됐던 백마마의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 백마마? 어윈 씨, 이런 목소리를 원하신 건가요? 짓궂으시네요. 오, 목소리만 들으면 꼬맹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괜찮았어? 좋아, 그럼 다음은 이주댕 연기를. 치는 어허치, 나쁜 손. 응? 치는 코양이라는 별명이었지? 별명이 아니라 난 진짜 고양이야. 자 그럼 세계 최대의 난제, 구먹이냐 찍먹이냐, D전멸이냐 F전멸이냐의 뒤를 잇는 지 머리가 크냐 스텔라 머리가 크냐, 본인의 생각은? 스텔라! 그래 둘이 잠시 싸우고 있고. 마리링 죽이 핀다. 너한테도 별명 있는 거 알아? 어? 따지고 보면 나도 눈뜬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뭐가 있을지 기대는 되네. 콩나물? 콩나물. 그럼 다음 이나비는? 소녀. 그건 별명이 아닙니다. 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별명 정도는 금방 생길 거니까 기대하라고. 다른 분들의 상태를 보면 기대보다는 불안뿐입니다. 맞아. 그렇긴 해. 어? 네, 밈터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 나 진짜 이제 히든캐 아닌데. 콩나물이라니. 내가 콩나물. 치, 대갈 짱큼! 이, 댕라가 더 큼! 둘 다 너무 귀엽다. 아, 저 여러분 다음 순서 진행해야 하는데 저 나비씨 출연진분들 좀 챙겨주시겠어요? 아직 아무도 잘 모르는 건 분명 은폐 공작이 원인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 진행이 안 되겠는데. 어쩌죠? 아, 네 여러분 퀴즈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저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안녕! 근데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언제? 아마 5주년 때 또 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저희 이렇게 끝내도 될까요? 어차피 1등 상품도 안 정하고 대충 시작한 퀴즈쇼인데 뭐 어때? 오히려 잘 된 거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4주년 공식 영상인데 마무리가 너무... 괜찮아. 반응 안 좋으면 영상 담당자들이 심하게 쓰면 되겠지 뭐. 아, 하긴 그러면 되겠네요. 어윈씨, 저희 마이크 켜져 있어요. 소울워커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워커님들, 벌써 소울워커가 4주년이 됐답니다. 예! Yeah! 오늘 내일 하던 소울워커가 놀랍게도 4주년까지 잘 달려왔는데요. 4년 가지고 뭘 대단한 것처럼 말해. 인간 수명이 100년이니 50년은 하자고. 50년은 좀... 뭐야, 너네 그 정도 배포도 없어? 아무튼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워커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저희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작년은 모두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1년이었을 텐데요.
올해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워커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